월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오랜만에 미스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늦어진 감이 있어요.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비디오가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미스쌤과 여기 보면 Asiatic Wave라는 아티스트가 협업한 뮤직비디오인 바로 Dot of Khan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칸이라고 한다면은 그 제가 아는 역사적인 인물인 징기스칸의 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비디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뭐 All my ladies stand up,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세상의 모든 여성들, 특히 몽골 여성들은 굉장히 멋있고 자부심이 있고, 우리는 칸의 딸이고 후예이기 때문에 우린 뭐든지 다 잘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즘 같은 것도 약간은 고치시키면서 이런 비디오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굉장히 독특한 바이브를 미스쌤은 이 비디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래퍼들마다 내셔널리즘을 표현하는 곡들과 뮤직비디오들은 많이 있는데, 확실히 몽골 힙합은 좀 다른 유니크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맞아요. 이거 이번에도 해리 프라우드가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해리 프라우드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죠. 참 랩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독특해요. 오, 태권도 블랙벨트. 아니 저는 뮤직비디오 초입에 이렇게 태권도 품새 장면들이 나오는 게 되게 좀 멋있었어. 게다가 제가 사는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여성분이 이렇게 태권도 동작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더 멋있는 것 같아. 그게 더 스웩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좀 신비로운 곡이에요. 저 개는 그거죠. 사자 개인가? 그 엄청나게 큰 개 있잖아요. 와. 그 몽골의 약간 전통적인 갑옷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입고 랩하는 게 진짜 신기했어. 훅이 굉장히 중독적이었어요. 이거 왜 되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단어를 중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I'm a daughter of Khan, daughter of Khan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굉장히 꽂히더라고 내 귀에는. 오,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에 강한 임팩트가 있어요. 뭔가 이런 그런 거 있잖아. 모든 뭐 역경을 이겨내고 뭔가 승리하는 여성? 뭐 예를 들면 뭐 외국어로 치면 잔다르크 같은 그런 뭔가 멋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 약간 이런 것들이 이 곡에 있는 것 같아. 가사를 봐도 그렇고.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진짜 이 미스쌤의 랩 스타일도 진짜 독특해요. 부드러운데 목소리에는 약간의 그 진중함과 무거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 성격 중에 퍼스널리티 중에 왜 부드러우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미스쌤 랩 스타일이 약간 그런 과인 것 같아. 야 죽인다. 나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갑옷 입고 랩하는 거.
제가 이 비디오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꼽는다면 태권도하는 몽골 여성분과 갑옷과 사자개와 함께 퍼포먼스하는 미스쌤 그 장면들이 아마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아마 take it in blood 이 말이 저는 좀 멋있는 것 같아. 곡이 참 신비로워요. 그냥 분위기가 자체가 저는 신비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멋있다 이 비디오. 진짜 독특해요. 여기 보면 크레딧에 보면 아까 태권도 도복 입으신 분이 메달리스트라고 여기 소개가 되네요. 유명한 선수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힙합 음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문어와 같은 음악이에요. 문어라는 동물이 어떻습니까? 기후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동물이 문어잖아요. 힙합은 이렇게 대입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대입을 시켜놓으면 저렇게 보입니다. 지금 메스쌤처럼 뭔가 모든 여성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 내셔널리즘, 우리는 몽골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 우리는 칸의 딸이기 때문에, 딸 오브 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라고 딱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무겁고 뭔가 긍지를 가지는 음악으로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특히나 몽골 힙합은 아직까지 저에게도 굉장히 유니크한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미스쌤이 가져오는 음악은 더 신기해요. 랩 스타일도 사실은 아직도 저는 신기하거든요. 막 모든 래퍼들이 굉장히 하드하고 타이트하게 뱉고 뭐 싱잉 랩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지만 미스쌤은 랩 스타일이 부드러우면서 카리스마가 있어. 아마 이런 톤과 바이브를 갖고 있는 거는 아마 미스쌤이 아마 거의 유일무이할 거다. 원앤온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역사적이거나 약간 뭐 내셔널리즘 같은 게 좀 들어가면 약간은 곡이 일부 곡들은 좀 촌스러운 느낌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련된 느낌보다는 좀 다른 주제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미스쌤이 I'm a Darab Khan 이라고 그냥 계속 얘기할 때부터 뭔가 중독적이면서 훅 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목소리에서 주는 힘인 것 같아요. 미스쌤이 갖고 있는 힘. 조회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특히 이 곡이 상당히 세련된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